에스트로겐 호르몬, 성호르몬들을 계란이나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게 된다면은 흉소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성소는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재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혈구세포부터 우리 뇌신경세포의 모든 재생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계란에서 섭취하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이 합쳐져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계란과 우유는 우리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성조숙증이 너무 빠르게 오고 그래서 생리도 빨리 하고 이렇게 돼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성조숙증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 호르몬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서 자연히 생성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자연히 생성이 되는 이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은 바로 계란과 우유에서 옵니다. 계란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닭에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공급하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 호르몬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게 계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계란에 있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에스트로겐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체에 맞지 않는 에스트로겐, 즉 닭에서 들어오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우리 닭에게 주입시킨 에스트로겐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몸에 성조숙증을 일으키고 성조숙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성장이 점점 멈추게 됩니다. 어떠한 연구에 따르면은 성조숙증이 일어나는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우리 몸의 성장은 닫힌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흉성과 성선의 상대되는 상반되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선이 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백혈구를 강화시키고 또 우리의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해서 성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 성호르몬들을 계란이나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게 된다면은 흉선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성선은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재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혈구세포부터 우리 뇌신경세포의 모든 재생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혈액의 세포가 충분하지 못하면은 알러지가 생기고 이 알러지를 계속 놔두게 되면은 만성염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놔두게 되면은 양성암과 암으로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 특히 우리가 계란이나 우유에서 먹는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게 독소예요. 이 독소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방세포는 아주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독소를 빨아들이고 또 이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의 기능과 또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 세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지방세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공급을 막고 즉 계란과 우유를 먹지 말고 또 이 독소를 내보낼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한다면은 지방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지방은 점점 쌓이게 되고 그 지방에서 또 나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계란에서 섭취하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이 합쳐져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계란과 우유는 우리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계란과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려고 하는 단백질과 칼슘은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충분히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한 양의 공급이
되며 칼슘은 우리가 우유를 통해서 먹는 칼슘은 산화칼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 멸균을 하잖아요. 그 멸균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많은 칼슘들이 산화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려고 하지 말고 계란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려 하지 말고 식물성 단백질, 즉 콩을 사용해서 또는 좋은 곡식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아이들의 흉선이 발달되고 성선이 알맞은 시기에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을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곡식이 뭐냐? 바로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즙 형태로 내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병재 씨앗즙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씨앗즙에 대한 효능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콩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에요. 이 콩을 콩즙의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콩즙 또한 김병재 콩즙을 검색해 보세요.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인자이며 또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해야지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에 있는 칼슘은 뭐로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씨앗이에요. 씨앗에는 칼슘이 엄청 풍부합니다. 그 어떠한 식품보다 가장 풍부한 것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씨앗즙,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합니다. 씨앗, 씨앗즙으로 꼭 드세요. 감사합니다.